안녕하세요. 마초이 최사범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태어난 월로 보는 신년 운세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서는 태어난 월의 기준을 절기, 24절기를 통해서 월에 대한 구분을 나눕니다. 우리가 흔히 자월, 추월, 인월, 묘월 이렇게 12지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띠를 얘기할 때는 이 12지지를 잘 쓰지 않습니까? 자년도에 태어나면 쥐띠, 축은 소띠, 이는 범띠, 묘는 토끼띠 이렇게요. 하지만 우리 월에다가는 이 띠를 안 붙이죠. 이 짐승을 붙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연지라고 하는 이 지지, 연지의 의미는 목성의 세차운동이라고 해서 이 별자리 해마다 바뀌는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하지만 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월마다의 고유한 특성이라기보다 이분이지라고 하는 태양의 기울기, 온도와 습도,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1년을 24개로 나누었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신년 운세를 말씀을 드릴 건데 자월, 추월, 인월 이렇게 하나씩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절의 기운이 모여있는 자축월, 인묘월, 묘진월, 사우월, 오미월, 신유월, 유술월, 해자월 이렇게 저희가 8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사주가 이때부터 이때 자신의 생일이 양력 12월 20일부터 2월 3일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자축품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축품, 절기로는 동지부터 입춘까지를 의미합니다. 12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자축월에 태어나신 분의 신년 운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축이라는 이 계절의 특징은 엄동설한에 태어났다라는 뜻이죠. 엄동설한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2023년 개묘년 묘라고 하는 봄에 다가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꽁꽁 얼었었던 것이 점점 풀려서 따뜻한 싹을 내리고 꽃을 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났다라는 의미니까 내가 그동안에 가졌던 생각들을, 준비된 실력들을 세상에 나가서 펼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입니다. 우리가 월로 운세를 본다라는 의미는 어떠한 시기가 됐느냐, 무엇을 할 때가 됐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축월에 태어나신 이 분들께서는 개묘월, 개묘년이라고 하는 개묘년에 어떠한 계절을 만났냐라는 뜻이 바로 직업적인 안착을 하고 가정적인 정착을 할 때가 됐으니 아주 귀한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학생이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의 적성과 나의 전문성, 자질 개발에 대해서 뜻을 명확하게 생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나의 적성으로 만드는 시기가 된다는 뜻인 거고 가정이 안착된다라고 했으니 내가 배우자를 확정하거나 만날 수 있는 좋은 운이 바로 개묘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었던 이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니 그것들을 내가 성사시킬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만약에 내 사주에 수가 너무 많다 할 수 있잖아요. 수가 막 수두룩 빽빽해. 자축월 자체도 수가 왕한 계절인데 개묘년이라고 하는 천간의 개수도 수가 왕한 거고 이렇게 뭐 금생수도 많고 모두 많고 해가지고 아무튼 수가 많아. 이렇게 딱 봤는데 수가 좀 많아 보여. 그러면은 이 수라는 뜻은 생각이 복잡하다는 뜻이에요. 불안, 걱정, 근심, 염려 여기저기 잡념도 많고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이 너무 복잡할 수 있다. 그러니 사주에 수가 많으신 분들은
멘탈을 단단하게 잡고 정신줄 놓지 말고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매진을 해야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다가는 우리가 그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을 단단하게 잡아야 되는 주의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목이 사주에 많다. 우리가 개묘년이라고 하는 게 지지의 목을 뜻하는데 내 사주에도 목이 많아. 사주에 뭐 갑목, 을목, 인묘진 이렇게 해가지고 목이란 글자가 이게 다섯 개나 있는데 이렇게 두 개 이상, 뭐 천간에 두 개 이상 뭐 이렇게 간지도 있고 이렇게 일단 목이 많아. 목이 많으면은 복잡한 관계에 속한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 스트레스가 많아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 소통을 좀 잘해야 된다. 너무 다 챙겨주고 이 말도 들어주고 저 말도 들어주고 막 하다가 보면은 이게 막 엉키고 설키고 그러다가 보면 아까 수가 많아서 이 생각 저 생각 때문에 복잡해가지고 원하는 바를 놓칠 수 있듯이 이 사람 저 사람 이것들이 관계가 막 얽히고 설키면은 얼마나 다사다난합니까? 복잡한 일들이 막 생기겠죠. 그러다가 또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다라는 뜻이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관리도 좀 잘해야 돼요. 정신도 잘 붙잡고 사람 사이의 관계들도 적당하게 거리와 간격들을 좀 잘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만사를 그르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은 하나들부터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왜? 직업적인 안착과 가정적인 안정, 배우자를 만나고 나의 적성을 찾고 드디어 준비했던 나의 실력과 가치들을 세상에 내보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때이니까 생각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소통력 잘 발휘를 하셔서 이러한 좋은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의심하는 마음 들고 이게 진짜일까? 이게 가짜일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너무 생각이 많다. 내 상대방을 믿어주는 겁니다. 아,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 끌려다니지 말고 적당한 관계를 잘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뜻할 바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축월생 여러분, 자축월이라는 뜻은 동지부터 입춘까지를 뜻하는데 12월 20일부터 2월 3일 이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을 뜻해요. 귀한 시기가 왔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나의 가치와 나의 실력, 나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실제화시키고 세상에 알릴 수 있는 타이밍이 됐으니 좋은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축월생 여러분들의 2023년 개묘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